홈 게트 와이파이. 야, 뭐 와이파이를 소재로 한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참 별걸 다 소재로 만드네. 와이파이? 뭐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아, 뭐야? 말고라 시작이네. 해가 밝게 빛나고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 부르는 최고의 날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하기에 딱이지. 아니, 밖에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어? 어랍쇼? 야, 우선 뭘 해야 할까? 상류층의 고민이지. 페이스콩, 레딩, 쥐테일, 텀블러. 아, 미치겠다. 텀블러 뭐야, 이거? 자, 페이스콩 한번 하자, 페이스콩. 나, 니 찌끄레기 음식 사진 좀 그만 올릴래? 그리고 나 없이 신나게 노는 거좀 자랑하지 말라고. 오. 야, 이거 뭐, 내 심정 대변하는 게임이야? 뭐야, 이거? 게다가 아무도 니 쭈글쭈글한 면상을 보고 싶지 않는다니까? 야, 최상규 봄의 나리안 패컨 그룹에 신임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장난해? 인간년 놈들이 지네 노예견을 자랑질해대고 있잖아. 게다가 인터넷에서 개인 전화 똘끼 의자에도 있어. 아니, 이 사이트에서 진짜 팜팜 도구는 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역주 팜 포메라니아 종의 작은 개. 아, 됐어. 이런 데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태양님에게로 날아가고 싶어. 뭔 소리야, 이것도? 아니, 좀, 야, 움직여! 왜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다음은 레디? 뭐야? 응? 이런 쥐얘기를! 호기심 해결견들이 뭐든지 물어봐라 하고 있어! AKA, AMA구나. Ask me anything의 약자구나. 왕쿤? 내 불타는 질문 세례를 쏟아부어줄 차례인가? 내 댓글이 다 묻힐 것 같아. 아씨, 완전 묻혔네, 이거. 야, 뭐, 얘 인터넷 완전 그냥 뭐냐? 얘는 그러니까 직업이, 프로 네티즌이지, 너는 직업이. 아니, 참, 진짜. 자, 그럼, 쥐테일 한번 가봐. 쥐테일. 뭐, 새로운 거 있나 볼까? 팜, 아직 신청할 수 있어. 팜, 버클리에서 셀카 찍어봐. 난 망할 포메라니아라고. 나한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어이, 매일 사트잖아. 사트가 뭐야? 사트가 뭐야? 지워버려! 사트가 뭐야? 아직도 내가 이걸 왜 구독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 야! 야, 불나잖아! 불이야! 주인님, 일어나세요! 뭐야? 여기서 나가야 돼요! 어서요, 이쪽이에요! 뭔데, 씨발? 저 망할 씨발 이누년 존나 시끄럽네.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거 원문이 이거야? 원문이 진짜 이거 존나 시끄럽게 진짜 이거야? 아, 이게 외국 게임이거든. 아, 진짜? 으잉? 아니, 팜, 아직도 여기 있었어? 나가봐야 돼. 주인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견느님에게 맹세컨대, 네 주둥아리 안 닥치면 벽 허물어버린다. 맑게 알아들어 먹었어? 팜! 내말좀 들어봐! 문 열고 도망쳐야 돼! 야, 그래, 너 거기다 개고기 된다, 너 이거? 어? 어? 아니, 나 혼자서 가지 않을 테야. 야, 인터넷 중독이 아주 심각하네. 야, 서둘러! 저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야! 얘한테 스마트폰을 지어줘야겠다. 노트북보다. 하, 드디어 멍청이 씨배가 입을 닫았고. 아니, 야, 그럼 너 나가라고, 나가! 나만 더운 거야? 주인이 에어컨 좀 틀어야 할것 같은데, 나는 지금 답답해서 더워, 지금 답답해서. 어이, 주인! 에어컨 퍼뜩 못 켜놔!
미쳤어! 야, 나가! 나가라고! 뭐야? 어? 한 연락군? 이제 내 지겨운 일상을 끝내고 텀블러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야, 뭐야! 에? 와이파이가 없잖아! 차라리 날 죽여라! 아! 이거 자꾸 이거 맥북 같은데? 이거 맥북이지 이거? 뒤에 사과가 아니라 이거 뭐 하트 그리는 거 맥북 패러디지 이거? 내가 대체 뭔 짓거리 저지는 거지? 울고 싶어. 존나 슬퍼. 자기 동정하면서 노닥거릴 때가 아니야. 탈탈 털고 일어서 뭔가 해야 해. 야, 드디어 움직이는 거야. 좋아. 힘내자. 아니 야, 저 파티창도 안 열리나 이것도? 그니까 얘 지금 불타는 데에서 불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인터넷 찌르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저승 와 있는 거야 지금. 하늘나라 와 있는 거야. 뭐야! 야, 정신병자야 뭐야 이거 진짜. 아니 너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 뭐야? 어? 밤! 돌머리 녀석? 불 속에서 다치지 않아 다행이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네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뭐라고? 나 아파. 아파 죽겠다고. 뭐? 와이파이 찾는 거 좀 도와라. 뭐? 하지만 그 얘 이름이 진짜 시베네. 시베? 왜 걔 이름이 시베야? 집에 돌아갈 방법 찾는 게 뭔지 아냐? 야, 니들 죽어서 지금 하늘나라 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와이파이에 대한 건 나중에 걱정해도 되잖아. 지금 그 망할 족 같은 니 썩을 주둥아리에서 나한테 뭐라고 씨부리 쌍겨?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야, 진짜 원문이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개 짜증나는 놈이구나. 아니 뭐? 판 왜 그래 무섭게? 아니 이걸 또 싸워 이걸 또? 조롱하기 패드립 엄마야? 야, 조롱하기 니 꼬추가 너무 작아서 수의사도 중성화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 못할걸? 어? 넌 지금 날 아프게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조롱하기, 야, 한번 더 해봐. 네 궁둥짝이 네 입에서 나오는 은가에게 질투할걸? 아니, 야, 패드리본. 네 엄마 엄청 뚱뚱해. 아, 해안가에 갔을 때 모든 고래가 올라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지. 우린 한 가족이야. 아니, 폭력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잖아. 야, 패드립. 니 엄마 너무 똑똑해. 아, 뭐야, 똑같네. 아이패드를 깔고 있으면 그게 아이폰처럼 보이지. 아, 그래도 직접적인 뭐 엄마 욕은 안 하네. 그냥 이거 비꼬는 거잖아 이거. 니 엄마 이빨 누래. 버터가 아니라는 믿기지 않아. 싸움은 나쁜 거야. 야, 이 지겨운 싸움을 왜 계속해야 돼 이거? 니 엄마 엄청 뚱뚱해. 해안가에 갔을 때 모든 고래 뭐 고래들이 이거 또 안 해 이거? 좀 생산적인 드립 없냐? 조롱하기. 넌 너무 못생겨서 헬로키티가 너한테 꺼지라고 말했지? 아, 헬로키티? 왜 헬로키티는 뭐 잘생겼잖아 뭐. 잘생긴 거야? 센파이는 널 알지도 못할걸? 선배? 선배는 널 알지도 못할걸? 왜? 야, 근데 점점 데미지가 떨어지냐? 조롱하기. 아니, 야, 이딴 얘기 좀 그만하라고! 패드립. 아, 패드립이 데미지가 더 세네? 그러고 보니까? 알았어, 씨베. 지금부터 넌 너의 노예야? 내가 원할 때마다 널 바라보고 제트기를 눌러서 말을 걸 수가 있어! 그리고 네 이름을 세바스찬이라고 바꿨으니까 그렇게 알아도? 왜 내가 세바스찬이야, 이거? 등치값 못하네, 근데 이거? 시바가 파티 합류했다. 야, 근데 이거 등치값 못하네, 이거? 이 개가 지금, 얘 폼보다 등치가 훨씬 크잖아요? 등치값 못하네, 이거? 근데 넌 왜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야? 너 무릎에 놓고 쓸 수 있는 노트북을 랩탑이라 부르는 거 알지? 결국 난 랩독일 뿐이니까! 랩독, 애완용 작은 개. 이거와, 아, 영어랑 언어 유희 드립친 거구나, 이거, 동의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이. 근데 이거 세이브 어디서 해? 세이브가 안 돼, 이거. 파티창도 안 열리고. 뭐야? 안녕 안녕? 걔들은 천국에 온 걸 환영해. 죽은 거지 그치? 고마워. 잠깐. 뭐?
야, 맞아. 넌 죽었어. 어? 아! 천국이라면 와이파이는 어디 있는 건데? 야, 미치야. 천국에도 AT 플러스 SSSS급 초초초 울트라 빠른 와이파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야 하지 않니? 아니, 와이파이? 그게 뭔데? 얘는 와이파이 없을 때 죽었나 보구나. 이런. 혹시 새로운 기술 같은 거니? 나도 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새로운 기술이라면 나도 잘 모를 수 있거든. 미안해. 그래, 엄청나게 미안해하는 게 좋을 거다. 야, 근데 얘 또 천국에 왔네. 근데 웃긴 거는? 아니, 이런.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이런 식추인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집에서 인터넷을 좋아하는 이런 식... 집에서 인터넷을 좋아하는 이 개는 이거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개는 뭐... 야, 솔직히 주인 들어오면은 주인 보면 막 반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그건 개가 알아야 할 지식이 전혀 아니니까. 세이브 어디서 해? 여보세요? 아직까지도 세이브가 안 나왔어. 야, 우리가 죽었다니 믿기지 않아. 여기서 갑자기 깨어났을 땐 기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고요하네. 난 내 와이파이가 사라졌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에 대해 캐묻고 다니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내가 너랑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그게 뭔지 나도 몰랐을 테니까. 더 좋은 생각이 났어. 아니, 그런 게 있을 리가. 뭐? 뭔데? 어? 저기요? 로켓 모형 같아. 뭐야? 이 그림은 뭐지? 카오신 팬아트 같은데? 카오신 팬아트? 카오신이 뭐예요? 봐봐, 이 부분이 신지연동이. 아, 그건 절대 아니거든? 야, 카오신이 뭔데 이거 도대체? 뭐 아무튼 개그림 같지 않아? 중앙에 서있어? 어! 이제 알 것 같아! 빌어먹을. 그게 아니야! 응? 그건 단순한 개가 아니야. 아, 저 아래에 있던 불독이구나. 샤페이나? 샤페이 이름이? 포니아리파? 폰야린파? 폰야린파가 뭐야? 뭐야가 뭐야! 네 말은 모른단 얘기야? 어떻게 내가 그딴 걸 알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야. 아, 얘는 컨셉이 그러니까 오타쿠구나. 아니, 미안하다고 말해. 포니알 야리파 찡에게 대해서 사과하라고. 넌 정말 무례한 폼의 나리아구나. 아, 네 컨셉을 알았다. 실례합니다. 어디 가면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 왜 파이냐고?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좀 깊게 생각해봐, 이 노땅아! 야, 진짜 여기서는 이 폼은 대책이 없고, 이 시베가 캐리해야겠다, 이거 진짜. 이 폼은 이거 대책 없는 애다, 이거는. 진짜. 뭐야, 이거 똑같은 얘기네?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거,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얘한테 막혀서 안 가죠! 돌아가려고 그러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불편하네, 조금? 뭐야, 이건 또. 이건 뭐야? 타이타닉 모조품 같은데? 우연히 몇 조각 떼는 버렸어. 아래층 있는 늙은이가 그랬다고 하자. 야, 얘는 어디서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니? 아유, 와이파이? 그거 꽤 친숙한 이름인데? 요크다. 아, 요크? 이름이 요크야? 카페에 있어? 동쪽으로 계속 가면 카페가 보일 거야. 아, 정말 고마워, 꼬마개야. 넌 내 목숨을 살린 거야. 사랑해, 쪽. 으엑. 아, 여기도 카페가 있구나. 카페에도 와이파이를 깔아놨고. 오, 신기하네, 진짜. 천국에도 와이파이가 있어? 쓰레기더미 같아. 야, 그건 내가 쓰레기통에서 모은 것들이야. 거기에 꽤 가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얘는 좀 인텔리전트구나. 그러니까 얘는 좀 뭔가 이분 배우신 분이네? 나가자.
아, 맞아. 이것도 뒤로 돌아가려니까 얘한테 막혀서 못 가지. 카페로 가자. 좋아, 동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 동쪽? 동쪽, 아, 여기 오른쪽? 야, 아니. 그래서 여기 잠깐 묵어보자. 분홍색 5분이네? 이건 뭐야?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푸들은 알걸? 위층에 있어. 알겠어, 물? 푸들!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뭐라고? 잘 안 들려. 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뭐? 뭐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올라가서 물 어디에 와이파이가 있냐고? 와이파이? 응. 모르겠는데 결국엔 몰라. 결국엔 몰라. 모른다고 그러네. 우리도 똑똑히 들었어. 봤지? 너희가 올라가서 물어볼 수고를 덜어줬어. 고마워. 하지만 우린 2층으로 올라가서 말해볼 거야. 내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구나. 나는 직접 내가 물어봐야 돼. 아니 이거 완전 개병 맛이다. 이거 최고 우수상 트로피네. 와, 전국 콘테스트에서 받은 거야. 야, 이거 개병 맛이야. 이거 게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개슈벌 토끼 짱짱, 내 궁둥짝을 때려줘. 저기요? 그냥 비유해서 한 말이야. 야, 얘 상태 안 좋다 이거. 상태 안 좋다 이거. 그거 알아? 여자애들은 귀여움이 필요해. 그런 게 없다면 죽어버릴걸? 푸들, 이 천국에서 아직도 목줄을 차고 있구나. 오, 이 푸들 귀엽다. 내가 키우던 게 너 토이푸들이었는데. 차지 말아야 돼? 명예의 배지 같은 거잖아. 개 목줄이 명예의 배지야. 넌 정말 주인에게 충성스러웠을 거야. 그렇지? 넌 엄청난 가식쟁이구나. 어? 뭐라고? 이 개, 저 개 매력 있다. 이 씨베 이거. 그래, 개는 사실 이런 개를 키워야 제맛이지. 개는 이런 개를 키워야 돼. 자, 여기서 볼일을 끝난 것 같으니까 동쪽으로 가자. 얜 뭐야 이거? 세이브? 응? 응? 뭘 구해? 열대 위임? 아니면 바다 표범? 아, 세이브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세이브가 뭐 구해줘 그거랑 지금 언어 유의한 거죠? 이걸 기다리고 있었지? 아, 세이브가 있구나. 세이브가 데이브 포인터야. 데이브 포인터. 세이브가 있구나 드디어. 이건 뭐야? 이 꽃 정말 커. 그냥 장미가 쿠로코라면 이 장미는 카감이야. 뭐야? 이 드립은 뭐 이게 그냥 커피면은 뭐 이거는 뭐 티오피아 이거 드립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가끔 네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국산 광고에서 나온 건데, 국산 광고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해외 게임이잖아. 아니 해외에서도 이런 드립을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 아니면은 제작자분의 센스, 아니 번역자분의 센스인가? 게다가 이렇게 큰 장미를 들고 다녔으면 웃기지 않았을까? 게리가 도대체 누군데? 이건 몰라. 무슨 드립인지 모르겠어 저거. 웬 돌덩이 같은 게 있어? 뭔가 글이 적혀있어. 공원이라네? 공원? 뭐야? 저기 뭔가 서 있는데? 아니, 나 저기 안 가고 그냥 여기 한번 갈래. 웬 장식이 유리 아래로 내려다보시겠습니까? 아, 잠깐만. 쟤한테 말을 걸어보고. 저기요? 여긴 전문관이야. 유리 아래로 내려다보면 너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완전 멋지다. 그런데 그렇게 털이 눈을 덮었는데도 앞이 보여? 물론이지. 털이 눈을 찌르고 있긴 하지만. 아, 그럼 한번 보자. 뭐가 있을까? 주인님이야. 다행히 다치신 않으신 것 같아. 진짜 충성심이 깊은 개구나 이거. 꽃이 있는 땅바닥에 세워져 있는 어떤 직각형의 바위 앞에 잔디에게 서 계셔? 안돼! 울지 마세요. 야, 이 멍청아, 네 목소리 안 들려. 근데 그 주인 집은 타버렸는데 개만 죽고 주인은 살았네? 어쨌든 제발.
야, 이 표정 봐. 걔 표정 봐. 이거 왜 이래, 이거? 저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뽕청이 자식. 니 목소리 안 들린다고 말했지? 야, 근데 이 폼이 사실 더 멍청하네죠? 이 시베보다 이거. 폼이 더 멍청하네요? 아, 바보가 바보에게. 으아! 이 멍청이. 바보가 바보에게 멍청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부랑이냐. 됐어요. 자, 여기서 세이브하고. 세이브? 진짜 얘 완전 패션 스타일리스트야, 나 진짜. 어, 뭐야? 어, 잠깐 이 개가 떨어졌어, 내 나랑? 아, 폼 캐치 와이파이는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파트에서 녹화 계속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나 이런 게임인 줄 몰랐는데 이거 완전 개병맛이네, 이거 완전. 봄 게츠 와이파이 이런 게임인 줄 몰랐는데 참 진짜 와 진짜 개웃긴다. 아, 여기 몰려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뭔가 여긴 위험해. 들어갈 수 없어. 어? 카페로 가야 되는데? 야, 여기도 막고 있잖아 이렇게. 공원으로 가는 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너무 느려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 조금만 비켜주면 안 돼? 네 뒤에 있는 다리 좀 건너려고 하거든. 아니 그럴 수 없어. 엄청 오랫동안 이 줄에 서 있었어. 여기서 자리를 비킨다면 그건 정말 최악일 거야. 아니 아니 나 여기 가려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올드베른의 사트책이야. 사과의 의미로 받아줘. 잠깐. 아니 우린 이런 걸 바라지 않아. 엘마 오늘 날씨 좋지 않아? 평소보다 구름 한 점 없어? 물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구름은 빼고. 널 무시하고 있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어. 우리가 싫은가 봐. 뭐야? 빨리 공원에 들어가고 싶어. 열심히 단련해서 더 강해질 거야. 행운을 빈다. 아니 야 비켜! 여기 책 돌려받아. 이게 뭐지? 라브라 아무것도 안 들려. 안 돼! 노병이 또 도졌구나. 야야야야!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왼쪽 귀에서 들려오고 있어. 야! 야! 아니 이 달맛이 아니고 진짜 그냥. 아니 확 이거. 야, 아 또 뒤로 돌아가러 오니까 또 얘가 또 길막하고 있네. 여길 지나가려면 이 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참나 견생되는 거 하나 없네. 인생 되는 거 하나 없네지. 공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왜 녀석들이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쇼먼이 입구를 막고 있는데? 죽이자.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야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뭐해 또 죽여. 들어갈 수 없어. 어? 아니 임마 뭐가 위험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그 SAT? SAT 책 그거를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 파트에서 뭐 SAT 어쩌고 하던 애가 있었죠? 야! 너 왜 안 따라와! 아 몰라 몰라. 너 거기 있어라 잠깐. 페미콘을 샀던 첫 번째 개였다고? 조금 짜증나는 것 같아. 아니 시베 너 저기 있잖아. 시베 저기 있는데? 야야야야 그래 이렇게 따라오란 말이오. 아 기차 파티를 이게 나 따라오는 걸로 구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구나. 피 아이 S 하나 더. 피스 피스? 우리가 말하자는 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뭔지도 맞춰봐 신명술사. 뭐야 별거 아니네? P.I.S.S? 자, SAT가 혹시 뭐 얘였나? 아래 책 그 이상한 늙은이? 탐! 무례! 가끔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저번에 루트비어 플롯을 주셨거든. 루트비어 플롯을 준다고 그 개가 착하단 보장은 없어. 아, 그 SAT 어쩌고 한 그게 뭐였지? 아 그거 있었는데? 그 SAT에 대해서 언급한 개가 하나가 있었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누구였더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해. 그 말은 너도 마찬가지로 꽤 게으리한 의미 아니야? 이 천국에서 아직도 목줄 내기는 아까 했지.
그 어디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거기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얘도 아니고, 저 집에 있는 걔도 아니고. 야, 여기도 아닌데? 여기는 걔 없잖아. 여기도 걔 없잖아. 이상하네? 분명히 지난 녹화본에서 SAT 어쩌고 한 거를 얘가 내가 어디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분홍색 5분. 최우상 트로피. 이상하네? 이런 개슈발. 아, 이거 좀 길을 좀 찾을게요. 야, 진짜. 이거네, 파브십이야. 뭔데 그래? 이걸 울타리로 넘어갈 때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어때? 그럼 공원에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을 거야.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돌덩어리 위에서도 못 넘어가는데? 이 바위를 더 크게 만들었다면 좋을 텐데. 바로 그거야. 더 크게 만드는 거지. 에? 책 가지고 있잖아. 아, 그 책을 여기다 쓰는 거구나. 하지만 아직 부족해. 그래? 더 많은 물건을 위에 쌓아야 할것 같아. 뭐야? 더 이상 쌓을 물건이 없어. 공원 앞에 있는 저들이 뭔가를 쌓아야 할것 같아. 줄서 있는 무리한 암컷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줬으니까 다른 개들도 우리가 쓸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른 개들한테 그럼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야, 우선 얘. 여긴 전문, 아, 똑같네? 똑같은 말이네? 자, 잠깐 볼까? 가자.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얘는 이거 세이브일 거고. 세이브? 예스. 아, 봐봐, 얘또왜 이렇게 돌아가 있어? 야, 빨리 와. 그래,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게 있을까? 너희가 빌릴 수 있는 거 없어. 미안. 야, 그건 뭔데 왜 이렇게 길게 쉬고 말하는 거냐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었잖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없네? 진짜 없네? 어머, 얘는 뭐 잡다한 거 많이 가지고 있던데? 우리가 뭔가 빌려갈 수 있는 게 있니? 미안, 저기 더미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빌려줄 수 없어? 저건 나한테 중요하거든? 니 궁둥이나 중요해 여겨? 아, 그래. 이거는 좀 사이다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줬어. 야, 그럼 너는? 저기요? 뭐야? 도와줘! 뭐야, 왜? 갇혀버렸어! 좀 진정해. 안 보여? 저기 거미가 있잖아! 뭐야? 아, 뭐야, 저 검고 조그만 알갱이? 엄청 작잖아! 평소엔 푸들이 거미를 처리하는데 지금은 집에 없어! 가서 티슈로 죽이는 게 어때? 그러다 피하면, 피하고 내 발바닥 기어오면 어쩔 거야! 아니, 그게 발바닥 기어가면 뭐 큰일이라도 일어난다고 그래? 아니, 그래. 다 죽어버릴 거야! 씨. 아니,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인마! 야, 아, 그래. 이거 대신 죽이면 되잖아. 야, 돈벼. 안녕, 거미? 오늘 날 만나다니 불행하구나. 그냥 바깥으로 유인하면 안 될까? 죽일 필요는 없어. 안 돼! 그럼 더 많은 거미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죽여야만 해! 크! 아, 그냥 죽였어. 죽어버렸어! 고마워!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 뭐야? 뭐 이리 시끄러워? 이 애들이 날 구해줬어! 아니, 뭐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아, 고마워! 크레스트를 구해준 대가야? 이거 받아! 커다란 공기 주입식 돌고래를 얻었다. 고마워. 공기 주입식 돌고래? 아, 참, 그거 이름은 돌피야? 별론데. 아, 돌고래가 돌프니까 돌피라고 이름 지은 거구나. 푸들이 거미를 짜부라뜨릴 때 항상 말하는 게 있어. 크레스트를 울게 만들다니 용서치 않겠어. 없어지마. 그러고는 짜부라뜨리지. 정말 멋지지 않아? 거미 볼 때마다 진심으로 운다는 거야? 진짜 골 때린다. 야, 그러면 이거 얻었으니까 뭐 되겠지 이제? 됐어. 더 이상 쌀 물건이 없어.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와, 미치겠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저 아래에 있는 개들은 뭐 물건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제끼고. 야, 왜 너 왜 못 돌아오니 또? 얘네? 난 살아있는 동안 꽤 첨단 기술에 능숙한 개였어. 페미콤을 샀던 첫 번째 개였다고. 짜증나는 것 같아. 근데 페미콤이 없지? 저한테 뭐 페미콤을 주면 될 텐데. 너희가 빌릴 수 있는 거? 없어. 미안. 아니, 야, 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젠장! 실수로 건드려서 좀 부서져 버렸잖아? 어? 뭐야? 아까 건드렸는데 안 부서졌는데? 위층에 있는 버릇없는 녀석이 그랬다고 하자. 서로 등 돌리게 만들 셈이야? 아까 저 위에 있는 거는 내가 부숴서 아래쪽 놈이 그랬다고 그러고, 여기는 부숴가지고 위에 쪽 놈이 그랬다고 하고. 야, 뭐야 이거? 우리가 본 적 있는 게인가? 그래서 없어. 아씨, 똑같네. 아, 잠깐만. 잠깐.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세 장이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널 안에 집어넣는 게 좋을 듯. 왜 또 뜬금없이 안에 집어넣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야? 얘가 무슨 죄를 줬다고? 지금 얘 없으면 또 지금 여기서 못해 이거. 이 타이타닉. 얘가 이제 물건을 못 빌려준다고 그랬죠? 그치만 난 가져갈 거야. 아니, 가져가. 얘 가져가 이거. 어? 야! 얘, 다행이다. 못 나갈 줄 알았어 이러면. 오씨. 이렇게 했길래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나갈 수 있네. 어떤 것도 못 빌려준다. 하, 그럼 얘는 아니야? 지금 뭔 짓을 해도 얘들은 지금 안 빌려주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여긴 제끼고, 저 여기 뭐 있나? 아니구나. 잠깐, 여기도 아니고. 자, 여보세요? 빌릴만한 물건이 있니? 아니, 미안. 사과할 것까진 없어. 그럼 얘는? 이봐. 아, 얘는 여전히 그냥 귀가 먹었죠, 그냥.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도 날 무시하네. 아마 네가 그 책을 다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We shouldn't... 뭐야 이거, 왜 번역 안 됐어? 우리가 빌려갈 수 있는 게 있니? 사실 지금 커다란 선인장 화분을 우연히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걸 우연히 가지고 있는 거야? 선인장 화분을 우연히 가지고 있대? 아니, 그래 병맛 게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아니, 상관없잖아? 이리 옮겨. 팜! 부탁이야. 너넨 낯선 개들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좋은 개들이란 걸 증명해주는 거 아니니? 나쁜 개라는 건 없어. 그저 나쁜 주인과 나쁜 양육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모든 개들이 여기로 와. 그 개들을 신용할 만한지 아닌지 상관없지. 아, 그래서 폼이 여기 온 거구나. 이런 놈이 그래서 천국 온 거구나. 신부름 하나 갔다 오는 게 어때? 파피 알아? 그 애가 내 간식을 몇 개 빌려갔거든. 그거 좀 돌려달라고 해줘. 최선을 다할게. 파피? 파피가 누구야? 잠깐만, 쟤들은 아니고? 얘는 친해? 파피가 누구지?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일단 세이브. 어, 진짜 스타일리시해. 저 개는 진짜. 저 안경. 무슨 헐리우드 스타처럼 스타가 아닌 거. 얘는 아니네. 샤페이. 없어. 미안. 응? 얘인가? 아, 얘 요크지? 맞아, 요크. 니 궁둥이나 소중히 여겨. 자, 파피가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 얘인가? 개 간식 이리 옮겨. 아, 얘구나. 대낮부터 강도질이야? 아, 아니. 골디 대신에 온 거야. 골디가 우리 보고 니게 빌려갔었던 개 간식을 돌려 받아달랬어. 아, 벌써 먹었는데? 이런 쓸모없는 똥개 같은 녀라!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걸 대신 주는 게 어때? 페미콤을 획득했다. 어, 뭐야? 이걸 골디에게 주고 일을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간식을 안 두고 뭐, 안 먹고 두는 건 정말 엄청 어려운 일이야. 너도 알잖아. 간식보다 페미콤이 몇 배는 비싼 거 아니야? 개라서 개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뭐야? 아니 뭐 어쨌든 나는 뭐 개꿀이니까 뭐 나 뭐 됐어? 자 여기 저기요? 저 개밥은 못 뻗었는데? 아 그게 파피가 이미 다 먹었어. 대신 이걸 줬어. 페미콤을 건네주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따스케테 제발 우리한테 그 커다란 선인장을 줘 제발! 아이 진정해. 난 너희를 시험하고 있었는데 아주 훌륭히 해낸 것 같네. 우리가 해냈다고? 너희가 간식을 돌려받아서 가지고 왔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거야. 파피란 그런 녀석이거든.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거야? 간식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우린 실패한 거 아니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시험이란 건 너희가 페미콤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였어. 에? 너희가 저기에 물건을 쌓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선인장을 원하는 거지? 어. 하지만 왜 페미콤을 쌓지 않았던 거야? 바닥면이 평평해서 선인장보다는 훨씬 쌓기에 좋았을 텐데 페미콤보다 화분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응? 세상에. 내가 너희를 믿게 만드는 목적을 만드는 데 집중해서 원래 목적은 잊어버렸나 보구나? 솔직히 감탄스러워. 그래 알았으니까 싸울 거나 빨랑 내놔! 여기 페미콤! 페미콤을 받았다. 결국 페미콤으로 마무리됐구나?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믿게 되었다는 특별 보상도 덤으로 얻은 셈이지? 내 생각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신뢰를 얻은 거구나. 자 그럼 여기서? 요 싸! 저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올라갈 수 있죠? 저 세이브하고. 세이브라면은 이 개가 이상한 데 있어 항상. 저 올라가자. 어이 너희들 뭔 짓거리야. 엿먹어 경찰 이씨. 뭘 하는지 안 알려줌. 수고. 그만둬. 아디오스 똥개. 됐어.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쟤 나 안 잡어? 저기요? 아니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돼. 아 못 가는구나. 그럼 여길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야 뭐야 이거? 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해냈어! 끝에 도착했어. 성공이야! 저 프리스비 조심해! 어? 뭐? 아이, 나 이거 안 움직였어요, 이거. 안 움직여졌어, 이거. 이런 젠장. 어이. 일어나, 너희들.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어, 뭐야, 이거. 시베리안 허스키야 이거? 허스구나? 그래서 이름이. 둘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희가 담을 넘어갈 때 시어머니 너희를 쫓으라고 날 보냈어. 너희를 찾았을 때 프리스비에 맞아서 쓰러져 있었지. 저 프리스비 기계를 고치려고 온 거야. 어? 그 녀석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도망쳐! 난 그런 짓 안 해.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나쁜 녀석들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정말 도와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멍청이 이거 그냥 속아넘어가네 이걸 또. 협력하는 게 어때? 난 허스야. 이미 네가 말할 때 나오는 텍스트 창에서 그 이름을 볼 수 있거든? 아니 이런 얘기까지 아니야 이게? 아니 이런 얘기를 해? 뭐 아무렴 어때? 난 팜? 그리고 노예에 딱 맞는 이 더러운 궁대인을 가진 여성 세바스찬. 난 시베야. 그리고 누구 보고 노예래? 만나서 반가워. 나도 허스가 파티에 합류했다. 아니 뭐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야 허스? 입구로 시어머니 들어보내줬거든. 그럼 넌 유령이 아니니? 그게 네가 지금껏 내내 생각하고 있던 거야? 야 얘 왜 이래. 아니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고 다녀.
야 정신 없어. 야 하지 마. 아니 잠깐만 기계를 고치려고 했었다지? 어 시베가. 나도 시베가 기계를 고치려고 한다고 생각했었거든. 아니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야! 야 왜 이래 이거? 왜 움직임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아니야? 기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기계를 초기화할 수 있는 제어 단말기가 안에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어. 나도 난 갈 수 있어. 날 위해 만들어진 구멍 같은데? 호수랑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메리 크리스마스! 뭔 또 뜬금없이 메리 크리스마스야. 추석이다 임마. 호호호 모두 뭐라고 짓걸리는 거야? 요르레이히! 야오이 시간이야! 야오이? 비엘물의 일종인가봐요? 나 몰라 저거는.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희는 그냥 신경쓰지마. 제정신이 아니니까. 침 흘리고 있어. 슈르릅 슈르릅. 그래 누가 날 욕할 수 있겠어? 그냥 빨리 가! 뭐야? 어? 토끼 모양의 먼지 덩어리네? 똥 같기도 하고 똥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시베꼬리도 똥이란 닮지 않았니? 아니? 네 머리가 똥대가리치 생겼단 마. 아차차 뭐가 아차차야? 야 여기는? 뭐야? 여기가 프리스비가 나오는 곳이야. 엄청 빨라. 소닉도 부러울 것 같은데? 소닉을 알고 있냐? 야 진짜 문명의 이기를 도대체 잔뜩 누르고 있는 개구만 이거 완전 이거. 이 먼지 덩어리 너무 오래돼서 굳어버렸잖아. 나도 여긴 기어서 지나갈 수 없겠는데? 제어 단말기처럼 보이는 게 저기 있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여기로? 으, 왜 그래? 겁주려고 하고 있었어?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구나. 넌 항상 날 겁주고 있어. 어? 나 완전 먼지 투정이다. 지저분해졌네? 그 더러운 손 닦지 마 씨. 뭐 찾았어? 제어 단말기가 있는데 닿지를 않았어. 거기에 들어갈 아주 작은 개가 필요해. 아 아주 작은 개 있잖아 밖에. 하지만 다시 울타리를 올라서 공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가? 정문을 통해서 나가지.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걸 보면 지나가게 해줄 거야. 아 맞다 넌 모두와 사이가 좋았었지? 잊어버렸어. 너희도 금방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걸 고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얘가 자꾸 내 길을 막어. 근데 야 나와. 아이씨 괜찮아? 저 엄청나게 빠른 프리스비에 맞아서 잠깐 쓰러졌어. 내 걱정하지 마. 역겨워. 왜 역겹다는 거야? 걱정해주는 건데. 아니 이 멍청한 개 때문에 피하질 못했잖아. 아까 그 놈들이야? 그래 우린 바나가들이야. 우리 갱에 들어와라. 아씨 우리 이제 갱이야? 버스 너도 한패야? 응 우린 서로서로 돕고 있거든. 이 날라리들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긴 한가 보지. 좋아 뭐 그럼 지나가. 예. 이봐 네 도움이 잠깐 필요한데. 돕고 싶지만 이 자리를 뺏길 순 없어. 어차피 너는 맨 뒤잖아 임마. 우리를 돕지 않으면 다시는 줄에 서있지 못하게 될 거다. 아 네가 돕는 동안 대신 자리를 내가 자리를 맡아주는 게 어때? 아 좋은 생각이야. 허스가 파티에서 떠났다. 지가 파티에 합류했다. 아니 야 이리 와. 야 좀 오라고. 야 너 길 막혀가지고 못 가잖아 이거. 됐어 따라와. 어 잘 따라와. 아 아씨 아 이번에 내 실수다. 괜찮아? 어 아 이거 처음으로 돌아오네? 프리스에 맞으면? 야 너 어디 갔어? 야 너 어디 갔어? 아 진짜 저기 있네. 왜 저기 있냐? 아니 왜 저기 갔어? 아 게임 오버는 안 되는구나 다행히도. 됐어 여기야. 할 일이 너무 많네. 지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제어 단말기에 닿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 제어 단말기를 통해서 프리스비 기계를 초기화시켜야 해. 널 믿고 있어. 알았어. 얜 치워 맞아. 고쳐졌어. 이제 딱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 네가 우리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천만에 내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 이제 갈 거야. 지가 파티에서 떠났다.
드디어 카페구나. 벌써 가게? 프리스비 좀 하다 가지. 좋아. 어? 왜 뭔데? 뭘 좀 하다가. 시베가 프리스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점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저 선수 이번 시즌에 컨디션이 좋지 않나 보군요.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잡았었군요. 어? 떨어뜨렸습니다. 아이, 멍청한 시베. 누군가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진출하지 못할 것 같군요. 그런데, 아니 저건 또 뭐야. 허스 녀석이 시베가 떨어뜨린 프리스비를 입으로 죽었어. 저거 완전 간접 퀴스잖아. 게이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야, 이거 봐봐. 오, 이런 젠장한 견느님. 이런 나레이션은 필요 없어. 나도 모르게 그만. 결국 나 암컷인가 봐. 오늘은 이 정도만 놀자. 그래, 다음번에 또 놀자. 게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널 사랑.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라고. 처음 만났을 때 소리 질러서 미안했어. 너처럼 생긴 개는 처음 봤었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하지만 넌 정말 좋은 개야.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부끄러워. 어? 난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마. 다음에 만나면 그걸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럴 거야. 몸으로라고 시베가 말했다. 두 마리의 호모개들이 서로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군. 그만해. 와, 진짜 골 때린다 이거. 뭐야 이거. 야, 폼 개츠 와이파이 파트 2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할게요. 폼 개츠 와이파이 파트 3번째입니다. 스타 폭스 카페. 스타 복스가 아니라 스타 폭스 카페야. 야, 천국에도 스타 폭스가 있구나. 들어가. 무료한 와이파이 제공. 이거 엄청 끌리는데? 무료한 와이파이야?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고? 오! 어서 들어가자! 들어가. 여긴가? 저기요? 스타벅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어그. 와이파이 때문에 왔어. 아니, 그래도 정말 솔직하네. 여기 있으려면 간식으로 뭔가 주문하셔야죠, 고객님. 아, 하지만 지금은 간식이 없는데. 그럼 저리 꺼져! 이씨! 퇴! 니가 무례한 거야, 임마! 주문하지 않을 것만 썩 꺼져! 이씨! 소금 뿌리기 전에 무례한 녀석 같으니. 아니야. 나 들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놈이 길을 막고 있어서 돌아가려고 온 거야. 야. You are not supposed to be back here. 응? 왜 저거는 번역이 안 됐을까? 뭐야, 너 없었는데? 저기요? 간식 찾고 있니? 아니, 이런 우연의 이치가 있다니. 이리 넘겨.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그 부탁을 들어주면 간식을 줄게. 그 부탁이 뭔데? 내가 좋아하는 암컷이랑 관련된 건데. 이름은 크레스트. 어? 아, 누군지 알아. 그래, 거기 있잖아. 일이 더 수월해지겠군. 너희가 크레스트를 미행해서 사진 좀 찍어줬으면 해. 들키지 마라 해. 그럼 스토커지라면 되는 거군. 아, 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크레스트도 모르게 크레스트를 존경하는 거지. 결국 스토킹이잖아 그거. 할 거야 말 거야. 당연히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됐구나 완전. 이게 당연히 안 좋아하지 뭐. 뭐?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 기뻐. 여기 카메라. 카메라를 받았다. 다 되면 여기로 돌아와. 왜 받아들인 거야? 우린 간식이 필요하잖아. 아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너랑 말도 안 할 거야. 얼마나 오래갈지 보자고. 돌대가리야. 이씨. 그리고 네 꼬리는 똥 같아. 이씨. 진짜 말 안 하네? 진짜 말 안 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똑같은 이벤트네, 이거? 자, 여기는 어디야? 응? 야, 여기 뭐, 세계의 끝이야? 10에. 말 안 하지? 말 안 하네, 진짜. 야, 그러면 일단,
그 개한테 돌아가죠, 크레스트. 내가 쌓아올린 전리품들. 세이브하고? 빨리 와, 엄마. 어? 드디어 개 간식을 다 구웠어? 나눠줄 시간이야. 따라가자. 오, 잠깐만. 제가 간식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그냥 이 냄새는 개 간식이야? 딩동댕. 하나 가질래? 전부 가질 수 없어? 안 돼? 그럼 다른 애들이 먹을 게 없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 더 슬쩍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 너무 까탈스러워.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겠는데?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왜 얘 아니오야? 잠깐만, 엔딩 갈리나 이거? 네. 젠장, 셔터 소리 장난하게 크네. 야, 왜 엔딩 갈리나 봐 이거. 사진 찍는 거 안 찍는 거라. 오, 세이브, 세이브 아저씨한테. 세이브? 에, 간식 먹을래? 세이브?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네 입에 이 간식을 집어넣어줄 수도 있는데. 아, 하고 말해봐. 세이브? 좋아, 딱이야. 헐, 세이브라고 말하라고 입 벌린 순간 기어이 간식을 집어넣었네? 마이쩡. 세이브라고 말하는 건 내 개인적인 철학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네. 그거 정말 피곤한 규칙인 것 같아. 가끔은 다른 말을 해보는 게 어때? 이런 건 어때? 세이브이? 궁둥이, 에?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마. 사진 찍게 딱이군. 찍으시겠습니까? 네. 찍어! 막 찍어, 그냥! 셔터 소리 엄청 크네. 저 데이브 포인트는 이상한 게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넌 말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으! 이럴 수가! 세이브? 세이브이야! 세이브이로 바뀌었네. 두 번째 다 전화하고 엔딩이 갈리는 것 같으니까. 야, 저 저기서 따라와 이제 또. 무슨 맛을 먹고 싶어? 초콜릿 칩. 너한테 안 물어봤어. 상관없어, 아무거나 줘. 그럼 오트밀 건포도 먹을래? 아무도 이걸 먹으려 하지 않거든. 왜 그럴까? 맛은 괜찮은 것 같던데. 너는 초콜릿 칩 있어? 나도 같은 걸로? 넌 아니라고 엄마. 간식 고마워. 프리스비하러 공원에 갈 거야, 나중에. 응, 알겠어. 사진 찍게 좋은 때로구나. 네, 그냥 찍어, 그냥. 셔터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군. 돌아가 볼까? 푸들이랑 같이 나머지 간식 먹고 치워야지. 어? 어? 망할. 알고 있었어. 날 미행했지. 도망쳤어. 이제 됐어. 가, 그냥. 제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그냥 가, 그냥. 다 됐어? 카메라를 넘겨주었다. 좋은데, 넌 정말 역겨워. 어? 뭐라고 말했어? 네가 역...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간식을 넘겨. 여기, 간식 받았다. 자, 난 간식 있어. 주문하지 않을 거면 여기서 나가! 무례한 녀석 같으니. 어? 뭐야? 아니, 나 간식 있는데요? 스타벅스에 오신 간식을 가지고 있어? 뭘 사시겠습니까? 뭐야? 아, 나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먹으려고 그러는데 밀크 쉐이크를 먹었다. 어? 와이파이가 어딨지? 도대체 못 찾겠어? 코미디 쇼를 시작합니다. 응? 전 VTP도라고 합니다. 짧게는 와이파이라고 부르세요. 아, 얘가 와이파이구나. 무료한 와이파이. 그럼 뭐야? 설마 저 개를 말한 거야?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날 갖고 놀아? 레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뭘까? 뭔데? 뭔데? 딸 레미! 아, 웃기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귀가 썩는다. 저런 쓰레기 개그를 처음 봤어. 시베, 대피하자. 자, 수도꼭지를 틀어서 오렌지 주스 하나 오면 멋질 것 같지 않아? 갑자기 정말 멍청한 걸 말했어. 아? 벌프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 안 했어? 난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정말 유감이야. 너 되게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난 주저하지 않아. 진짜 영웅처럼 견뎌낼 거야. 영웅이란 단어가 너한테 어울리는 단어인지 모르겠네. 어떤 농담이랑 전부 웃는 견종은? 뭐야? 뭐지? 치하하! 아이고 배꼽 빠지겠다. 아이고 내 배꼽. 와! 달마시안이 숨바꼭질에서 불리한 이유는? 그거야. 뭐냐? 흰색 검은색이라 그런 거 아니야? 항상 스팟되어 있기 때문이지. 아 이거는 진짜 안 웃기다. 이거는 왜 사람이 자기 개를 철도에게 데려갔을까? 떼개니까. 개를 트레인 시키려고. 부하하. 아이고 웃겨라. 아이고 정말 배꼽 빠지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조크를 듣고 싶어. 내일 다시 찾아와. 아니 싫어요? 뭐야 얘? 무슨 일 있어? 욕실 가야 해. 농담이야 멍충아. 천국에 있는 모든 개들은 욕실 갈 필요가 없지. 스바라시. 저 말도 졸라 짜증나는 게 뭔가 친숙한데. 오마에 텀블러였죠. 스코이네 스코이 네코짱데스. 오마이갓. 맞아요. 텀블러 유저 야요이 핸즈데스. 우리가 혼토 삶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유메도 몰랐는걸? 이 대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설명해줄 사람. 스고이네코가 바로 저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마팔했던 사이였다는 말이야. 우리가 인터넷 토모다치 친구였단 말이지. 영원한 친구. 인터넷만이 나와서 말인데 여기 어디서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어? 아 그거 정말 희도이하지만 인후천국에는 와이파이가 없어. 정말 고맙나사이. 나도 그걸 알고 나서 정말 카나시했어. 남이다가 얼굴 아래로 뚝뚝 떨어졌지. 아 진짜 일부러 섞어 쓰지 마. 눈물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천국이 저 아래 세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으니까 시카타가 나이. 정말 고맙나사이. 달리 말하면 이 개천국에선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지? 방법 없어? 카미사마를 쓰러뜨리지 않나? 방법은 없어. 어? 신을 쓰러뜨리라고? 견느님은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마술풍선 같은 분이야. 견느님이 쓰러지면 이곳이 위태롭게 될 거야. 그럼 와이파이가 되는 곳까지 아래로 떨어져서 인터넷을 할 수 있어. 야 뭐 이 뭐 불 개막장 설정이냐 이게. 개는 개가 해야 하는 걸 해야 하는 법. 아니 자 난 아직도 믿을 수 없어. 너 되게 기대했는데. 똑같네. 야 나가자. 어쨌거나 여기서 답이 없다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있어! 날 따라오던 개들이야! 어? 우리 알아챘나? 너네가? 하지만 나도 믿기지 않아. 정말 친절한 개들인데. 하지만 내 눈을 똑똑히 받는걸.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크레스트 개 이거 카이지같이 생겼네? 무슨 도박 몫으로 카이지 표정같이 생겼어. 크레스트를 울리다니 용서치 않겠다. 죽어! 어? 야 조롱하기 패드리. 너 너무 못생겨서 해. 뭐야? 똑같은 말인데? 차지요? 패드리 니 엄마 너무 멍청해. 땅바닥에 도로 던져도 그 땅바닥을 못 맞춰. 아 야 시베는 뭐야? 사과. 아 사과. 아 죄송해요. 시베는 아낌없이 사과했다. 뭐야 푸들은 더 활활 타올랐다. 아니 왜 널 좋아하는 녀석이라고는 없어.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야 나 죽겠다? 니 엄마 못생겼어. 배가 밤마다 울지. 야 이거 시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돌덩어리가 너보다 더 생물이 느껴져? 야 뭐야 조롱하기. 센파이 너 알지 못할걸? 어어 야 귀요미 눈. 귀요미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엔자 망했다. 차지오. 오, 야, 이거 무슨 방어 없냐, 이거? 어! 야, 나 한 방이면 간다, 이거?
야, 시비 한 마리만 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일단, 조롱하기 날리고? 죽은 척을 시전했다.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진행자 망했다! 자, 이거 버틸 수 있나? 자, 패드립이 세네? 역시 패드립이 세네? 패드립. 도라조차도 니 엄마를 타고 말할 수 없어. 도라, 인턴이 익스플로러의 주인공. 아, 이겼다. 푸들! 어? 우리 갱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 도망쳐야 해! 도망갔다. 10에, 가자! 싫어! 나니? 갑자기 왜 그래? 세바스찬. 너랑 같이 안 다닐 거야, 너는 싫어! 나에게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시벨 놔줘. 시방 누군겨? 허스? 시벨 물러서. 이런 세상에 개인 남자친구가 구하러 와셨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시벨을 괴롭히지 마. 하여 그래, 데려가시든지. 난 시벨 따윈 필요 없는 강하고 자리적인 반팜도그니까. 시벨 파티를 떠났다. 멍청이 시벨. 친구 없네, 그럼 얘. 너 친구 없지, 이제? 자, 운동해서 너무 피곤해. 조금 더 강해진 것처럼 보여? 전혀? 친구가 없어졌어요. 세이브? 여기다 세이브하자. 이게 해피엔딩하고 배드엔딩, 이게 멀티엔딩이라고 하던데, 이게? 내가 듣기로는? 가보자. 여기구나. 뭐야? 어? 코키를 잃어버렸어. 중요한 거야? 견느님의 왕좌로 들어가려면 그 열쇠를 입구로 열어야 해. 엄청 편리하네. 그 열쇠 찾아주지?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쓰레기 속에 떨어뜨렸을지도 몰라. Fuck! 그 쓰레기면 그 역시 그 요크의 집이구나. 알겠어. 이제는 그 요크가 쓰레기를 안 내주더라도 강제로라도 가져가야지. 그래야죠. 처단해줘야지 이제. 자, 세이브? 오케이. 엄밀히 말하면 세이브이라고 하는 거지만 나는 그냥 세이브로 읽을래 그냥. 자, 내가 왔다. 여기야. 에? 저거 뭐야? 이봐! 코그 열쇠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지 마! 유감이지만 이게 필요하거든? 핥아! 네! 미사일 주먹을! 와! 뭐야, 그냥 끝이네? 이거는, 이 열쇠는 이제 제 겁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 코그 열쇠를 얻었다. 잘 가, 임마! 넌 사람들이 뭘 던져버렸는지 믿지 못할걸? 너나 믿어라, 임마. 가자. 가자, 이제. 아, 근데 그 뭐냐, 그 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데? 그 개가 없으니까 길을 막는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더 편해. 가자. 이제 열쇠를 갖다 주면 되겠지? 스타벅스 커피. 자, 야, 열쇠 가지고 왔어. 코고기 열쇠 찾았어. 문을 열어서 견느님의 궁둥짝을 찾을 시간이군. 잠깐, 나한테 그 열쇠 줘. Fuck you. 농담도 정겹고 사라고. 허락 없이 견느님을 봐선 안 돼. 오바마가 한 말 몰라? 야, 오바마 드립쳐 이제? Yes, we can. You do it. 야, 이제 오바마 드립을 치네. 그러니까 한국 게임으로 치면은 갑자기 병맛 게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드립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 드립 치는 거. 팜! 넌 견느님과 싸우면 안 돼! 거절한다. 저리 가! 뭐야! 야, 2대1? 네거티브! 너희들은 자빠져 쓰러질 거다. 미안, 시베. 선택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야, 뭐야? 야, 이거 타겟팅도 안 되는데, 이거? 시베는 중요한 구멍을 팠다. 그냥 평범한 구멍이 아니다.
뭔데? 쟤밖에 공격이 안 돼! 쟤밖에 공격이 안 돼, 지금. 봐봐. 그래. 회피하고? 야,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8. 아, 이거 조롱하기는 계속 쓰면 데미지가 점점 약해지네. 그럼 패드리. 10. 이거는 고정 데미지니까? 애완견으로 사용했다. 효과가 없었다? 그거 하지 말아줘! 어? 주인을 산만하게 하고 있잖아! 쟤는 그냥 인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써먹었을 때 인이었잖아. 근데 뭐, 뭐냐?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이네? 쟤는 인이었으니까. 뭐야? 조개 공격에 도치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멍청아! 쟤 제거했고. 야, 이제 너 죽이자. 일단 귀찮은 놈 하나 제거했고. 얘도 이제 금방 죽겠는데? 8. 이제부터는 그냥 패드립 쓰면 되겠지, 이제? 얘도 근데 턴이 좀 빨리 와가지고 괜찮아. 야, 근데 쟤는 컴퓨터를 계속 안 놓고 있어. 걔는 진짜, 진짜 신기해. 어, 뭐야, 새로운 드림 나왔는데 그냥 넘겼네? 패드리. 땅바닥에 돌리는데 그 땅바닥을 못 맞춰. 어, 죽은 거 봐. 개잔이네. 둘 다 자빠져 있네. 뭐야, 못 가? 못 돌아가? 내가 궁중짝을 차서 음양무양으로 자빠지게 해줄 수 있겠는데? 발차기! 젠장, 안 되네. 이놈들은 너무 무거워. 못 가네? 야! 그럼 뭐? 야, 너냐? 어? 얘잖아. 세이브. 아,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있는지 묻지 않을게. 야, 뭐야? 야,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아, 그래, 신이 사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 뭐야? 누가 감히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나야! 네 궁둥짝을 차버릴 존재지. 이런 무례한 필멸자 같으니 네가 날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라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아,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할 건데? 페인트 롤러처럼 생긴 총을 날 쏴버릴 거야, 뭐야?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불타오른다! 이건 내 궁극의 형태가 아니다. 뭐야? 오! 견는 힘 공격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오! 존으로 들어왔군. 오토존이야. 뭐야? 야, 자동 공격이야, 이거? 자동 공격이야, 자동 공격.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소강. 가오신? 아니, 가오로 쪽이 가까워. 아, 이게 이카리신지 그거야? 자, 어, 뭐야, 왜 계속 나 때려, 뭔지. 그냥 뭐죠, 뭐 개소리니까 그냥 읽을게요. 아, 뭐 개가 하는 소리가 개소리 맞잖아. 쟤는 왜 그냥 불타고 있고.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여기서 죽으면 굿엔딩, 배드엔딩 갈리나? 이겼다. 어리석은 필멸자. 내가 사라진다면 이 공간은 찌그러지고 말 거야. 그리고 산자의 세계로 떨어지고 만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너뿐이다. 새로운 견느님. 그거 멋진데, 형제요? 오, 정말 사라져버렸네? 이제 내가 정말 개들을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견느님이 된 것 같네? 조그만 랩 음악 소리가 머리서 들려온다. 팜! 너 괜찮아? 최고야. 내가 바로 견느님이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와이파이가 될 때까지 이곳이 추락하길 기다린 것 뿐이야. 추락?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아, 씨배. 네 그 말짓거리에 짜증 이빨거든. 이제 모든 걸 끝내자. 또 싸워! 내 말을 들어봐.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잘 가라 시베. 아 끝났어. 실패했어. 미안해 모두들. 어 진짜 죽었어 이번엔. 와이파이가 돌아왔어. 드디어 텀블러를 볼 수 있겠구나. 아 마지막에 본 텀블러. 아 이 팬아트는 끝내주는데. 야오이 헨즈님께서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런 그린 사람 나이가 14살이야? 뭐야 이게 돌돌돌. 진짜 잘 그리네. 진짜 말도 안 돼. 따끈따끈하게 막 뛰어놓고 화산으로 뛰어들어가 버려. 아무도 필요 없어.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후회할 것도 없어. 행복한 결말이야. 아이고. 뭐야 임마 이게.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저건 해피엔딩이고 저게 해피엔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뭐냐 배드엔딩도 있을 거 아니야. 저 신한테 죽으면은 배드엔딩 나오지 않을까? 아마 엔딩 그렇게 갈릴 것 같은데? 그래 얘한테 죽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어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왠지 그 킹오파에 그 킹오파 그 뭐냐 지금 뭐지 킹오파 맞아 킹오파 열쇠보자 시리즈 그거 킹오파 13에 그 애쉬 싸울 때 그런 배경 같아. 마지막 최종 보스 다크 애쉬랑 싸울 때 아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뭐야 이게 실체를 파고 싶다. 그래 이것도 애쉬와 하는 공격 같아. 이거 뭐야. 아 맞아 이거 나 이거 누르면 안 되지. 한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었어. 아 패배. 야 뭐야 게임 오버야 왜. 야 그러면은 다른 엔딩 따로 있나? 잠깐 어 이상하네? 아무래도 엔딩이 거기서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엔딩이 갈리는 모양이야 아무래도. 내가 예상한 대로 여기서 그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서 갈리는 모양이야 카메라 찍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카메라에서 이번에 사진을 한번 안 찍고 한번 가보자 이거를. 다음 파트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밤개초 와이파이. 오늘은 진엔딩 봐야죠. 진엔딩 봐야지. 여기서 그 사진 찍는 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사진을 그때는 다 찍었잖아요. 이번에 한 장도 안 찍고 한번 그냥 다시 무시합시다 이번엔. 다.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이건 다 그냥 넘길게요 이거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파트 한번 보세요. 안 찍어. 됐어. 얘도 이제 안 찍으면 되지. 얘도 이제 뭐 이렇게 말하다가 뭐 이제 뭐 세이브에서 뭐 세이브이 뭐 그렇게 바뀌던 것 같은데. 오 과자 먹는 소리. 됐어. 어 뭐야 왜 아직 안 나와. 사진 찍는다. 아니요 안 찍고. 어디 아 이거 덮어 씌울까요? 덮어 씌워도 되겠지? 지난 거 엔딩 봤으니까. 아니다 그냥 여기다 두자. 5번 쟤 저기서 나와 진짜. 난 저거 참 궁금해. 여기서 세이브하는데 왜 자꾸 저기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자 이거 그냥 넘기고 여기서 이게 사진을 다 찍는 거랑 다 안 찍는 거랑 그 엔딩이 갈린다고 제가 추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래 미행하는 거 이제 또 근데 봤지 이제? 망할. 아직도 날 따라오는 거야? 어 뭐야 반응이 다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진 간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던 거지? 어?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친구잖아.
간식을 받았다. 다음 해봐. 그냥 가네 이번엔? 그 지난번 사진 찍었을 때는 울면서 도망갔는데? 야 그래 간식 받았으니까 얘도 필요 없잖아. 사진 하나도 안 찍었잖아. 당연히 안 찍지. 우리가 너 같은 스토커 놈한테 친구의 사진을 넘겨줄 것 같아? 방금 뭐라고 날 불렀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는 게 좋을걸. 어디 한번 날 그렇게 만들어 보던가? 이것 보게. 아 터프가이 신하셨구만. 아 왜 그런지 알겠네. 너도 크레스트한테 마음 있는 거지? 너희 쏘골 토사물 같은 뇌가 머리통에 가르쳐 찌끄러기 궁뎅이 녀석아. 어? 엿 먹어! 두 번 먹어! 이 역 같은 놈. 와 싸우네. 아 얘랑 안 싸웠었지 원래. 조롱하기. 조롱하기. 아 이런 놈은 그냥 뭐 조롱하고 패드립 쳐도 그냥 돼요 얘는. 조롱하기. 10에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야. 땅파기. 땅파. 그냥 구멍이 아니다. 어? 원래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상한 뭐 동작만 잔뜩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계속 조롱하고? 10에는 뭐 턴 안 오나? 패드립. 유료의 집에 갔을 때 취직 지원서를 꺼내들었대. 아까 잠깐 봤는데 니 엄마 뚱뚱해. 돌아돌아서 니 엄마 탐험할 수 없어. 아 이거 봤던 거고? 땅파기 했고 뒹굴기. 뒹굴뒹굴 굴렀다. 적의 공개도 취약해졌다. 이 뭐야 이거 진짜 이거. 패드리 니 엄마 이빨 누래. 저거는 뭐 한국식으로 치면은 뭐 니 엄마 흑인 뭐 이런 패드립이잖아 저거. 좀 진짜 이상한 드립.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유리담을 넘어갔지? 뚱뚱해서. 너 괴물이야? 네가 말 취소해. 시베는 크리스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알겠어. 시베는 크리스트한테 마음이 없어. 이제 허스 러브 시베로 엮어. 뭐? 말하라고. 허스 러브 시베. 이제 만족해? 버나드는 울면서 달아났다. 할 줄 보자 식 이거. 보스처럼 라이크 보스 론니 아일랜드? 뭐야 이게? 확실히 우리가 여서에게 10에 너를 암컷이나 엮는 끔찍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 같군. 그런 이유로 공격한 거였어? 참나. 들어가자. 여기서? 스타벅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간식이 있지? 아 여기서 이 루트비어 플러스 갖고 가면은 요크랑 안 싸우고 루트비어 플러스랑 맞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루트비어 플러스에 대해서 요크가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미. 자 이거 와이파이는 이제 제가 와이파이라는 거고.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재미없는 개그. 대피하자. 도망가야 돼. 아 얘한테 말 걸어야지. 그 뭐냐 이제 이 개한테? 그 뭐더라? 신이 있다는 걸 얘가 알려줬나? 근데 이건 뭐 쓸데없는 말이고. 아 뭐야. 그래 와이파이 없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넘기는 이유는 이전에 이미 다 이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기는 거예요. 원래는 빨리 안 넘기는데. 아, 이전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신을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한테 가서 열쇠를 바꿔달라고 하면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지 이제. 열쇠를 찾아야 해. 자 열쇠 찾자. 뭐야 견놈이랑 싸울 거야? 아니라고. 이제 할 만큼 했어. 나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히히. 뭐야. 오 이거 싸우는 거는 그냥 있네? 뭐야? 어? 바보 10에. 야 이건 그냥 간다. 원래는 이거 싸웠지 않냐? 아 아니구나. 저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한번 싸웠구나. 자 저 꼬마는 이제 필요가 없고. 자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유감이지만 이게 필요하거든? 아 그래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거랑 스타벅스에서 만든 루드비어 플롯이랑 교환하는 게 어때?
루드비어 플롯이 있다고? 좋아! 거래하자! 해가지고 요크에게 루드비어 플롯을 주었다. 코그 열쇠를 받았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얘랑 안 싸우고 그냥 열쇠를 받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모든 개들이랑 다 사이가 원만한 거잖아? 아, 그럼 엔딩이 진짜 달라지긴 하겠네?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좋아. 가보자. 하, 진짜 무슨 이 와이파이 하나 하려고 지금 무슨 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진짜 이 와이파이 하나 하려고. 자, 열쇠 내놔! 예스 이켄 오바마 드립치는 것까지. 됐다. 얘 싸우는 거 그대로인가? 야, 싸우는 거 그대로인가 봐! 어, 진짜 싸우는 거 그대로네? 야, 그럼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면. 조롱하게 하면 일단 쟤만 맞아, 일단 처음에. 구멍을 팠다. 평범한 구멍이 아니다. 뭔데, 그러면? 저게 무슨 차지 공격도 아니고 뭐야 저게? 포켓몬스터에 뭐 디그다 뭐 땅 파는 것처럼 뭐 그런 거야? 뭘 모르죠? 뭐 왜 구멍을 파는지 몰라. 어? 아 이제 팔 됐다. 데미지가 이거 저게 점점 떨어지니까 패드립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중짝이 무슨 100파운드나 하니까 뭐 그런 드립을 치긴 했는데 애완권유를 썼다. 하지 말라고 이제. 패드립 버터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 이거 다 근데 다 봤던 거여가지고 지난 파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 웃겨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엄마가 노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택시 한다고? 방금 아까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저거 패드립 읽어볼까 한번? 너랑 사귈 개라고는 한 개원도 없을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원도 없다고 나오는구나. 패드립 니 엄마 너무 뚱뚱해. 아 이건 봤던 거야. 저거는 봤던 드립이야. 저건 다음 패드립 해안가에 갔을 때. 아 이것도 봤던 거잖아. 제일 처음에 봤던 거네. 저거 제일 처음에 봤던 거고. 아 뭐야, 니 엄마가 노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택시라고 외치지. 그게 뚱뚱한 거랑 근데 뭔 상관이지 근데? 아 너무 뚱뚱해서 진짜 택시처럼 보인다고? 그 얘기야? 개쓰러웠어. 야 이거는 똑같은가? 여기는? 여기 이제 세이브하는 이제 개 있고? 세이브? 어떻게 여겼는지 있지. 자 가자. 이제 우리의 신을 물리칠 시간이다. 감히 사마를 무찌를 시가. 얘 무슨 뭐 석가모니 같아. 석가모니. 자 공격 됐어. 아 이게 진짜 그거잖아 이게. 킹오파이터 그 13번째 시리즈의 그 다크엣이 싸울 때 마지막 배경 그거잖아. 진짜 딱 저 개 분위기도 지금 딱 그건데? 개 분위기도 그거고 지금 개가 공격하는 저 공격도 그거잖아. 다크엣이 마지막 필살기가 화면 막 갑자기 환해지더니 막 이상한 데서 막 때리고 막 그거잖아. 딱 그 분위기야 지금 이 분위기가.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한 이쯤이면 죽을 텐데? 이쯤이면 죽겠지 이제? 오케이 됐다. 아 됐어. 그러고 이제 여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10의 이벤트가 나는 왜 나오나 했거든요? 이 10의 이벤트가? 근데 원래 이 10의가 원래 한 방에 죽었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너한테 중요한 거 알아. 이렇게 안 죽고 그냥 들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계속 대화를 들을 수 있더라고? 넌 이해 못해.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겐 와이파이가 필요해. 산소보다 중요한 게 와이파이야. 그러고 다른 건 필요 없어. 인터넷이 내 존재의 본질이야. 10회
이럴 것까진 없어. 시베는 진짜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마시간 애를 이렇게 챙겨주냐. 넌 견는 힘이잖아.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야말로 모든 거. 야 진짜.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소각 한번 누르면 그냥 죽는 거죠? 너만이 할 수 있는 게 아주 잔뜩 있어. 진짜 좋은 친구네 얘는. 비록 둘 다 죽었지만 생각을 해봐. 넌 결국 고장나지 않는 프리스비 기계도 만들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거미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 폭력과 싸움도 없앨 수 있어. 보나드 같은 녀석이 다른 사람에게 스토커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 아 그 버나드는 내가 쫓아냈지? 이곳에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잔뜩 바로잡을 수 있어. 네가 그냥 일어나서 그러고자 마음먹는다면 가능해. 네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거야. 다른 누군가는 불가능해. 흔들린다 이제. 점점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 저게. 부탁이야. 그냥 여기 앉아서 인터넷 쇼핑만 하고 있지 말아줘. 지금도 생각 세상은 망가지고 있어. 야 이제 점점 흔들린다? 하지만 난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밖에는. 점점 근데 얘기가 이거 교훈 쪽으로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병맛 게임을 시작했는데 무슨 교훈을 주려는 것 같아? 너무 늦었어. 평생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인간 세계랑 비교하자면 절대 넌 너무 늦어서 시작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번엔 달라 정말로. 인간 세계를 비교하자면 얘는 인터넷밖에 모르는 히키코모리고 저 시베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히키코모리를 갱신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교훈적인 거 아니야? 계속 살펴보면 분명 와이파이를 찾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린 해낼 거야. 근데 결국 와이파이 얘기네.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부탁이야. 모든 걸 포기하지 마. 지금 넌 세상을 구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난 널 믿어 팜. 넌 할 수 있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어렵다는 건 알아. 하지만 부탁해. 무언가 해줘. 시베는 심하게 울고 있다.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견는 힘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지. 앞으로 일어날 세상사가 너와 함께 종말을 맞도록 할 수도 있지. 계속 살려고 하는 개들에게 강제로 빡카노를 보게 할 수도 있고. 일본 라이트 노벨인가 보구나. 애니판 닌자의 왕 스탭들을 사형시켜버릴 수도 있어. 진짜 그래 얘 컨셉이 그건가 봐. 방구석에 틀어박혀 사는 히키코모리 그건가 봐. 이런 젠장!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래 맞아. 그걸 해야 돼. 걔 천국이 추락하는 걸 막는 거? 예? 바로 그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Fuck! 뭘 해야 되는 거요? Fucking 젠장 호모 같은 파가 군중자 개 천국 씨! 멈추지 않으면 오줌을 갈겨주마! 됐어! 뭐야? 이제 영웅이 됐군. 시베! 시베 괜찮아? 괜찮아. 다시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지 마라. 나쁜 일이 왔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다신 그러지 않을게. 와 팜! 무슨 일이 있었어? 야 너 좀 달라 보인다? 아 친구들이구나. 견느님을 죽여버렸어. 그럼 이제 내가 견느님이군. 좋아 그럼. 잠깐! 괜찮아? 왜 괜찮지 않아야 돼? 저 늙은 견우님이 한 일에 건 여기를 망쳐놓고 우리보다 우울한 듯이 행동한 것 뿐이야. 우리랑 이야기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어. 얘가 그러니까 혁명을 이끈 혁명에 그게 된 거네. 그러니까 우린 네가 걱정돼서 막으려 한 거였어. 하지만 우리가 틀렸어. 넌 누가 구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하니까. 넌 저 늙은 견우님과는 달라 팜. 우린 널 믿을 수 있어. 갑자기 왜 이러니 무섭게. 내가 뭔 짓을 저지른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우리의 친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엔딩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직도 와이파이가 없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적어도 이곳을 지상으로 추락시키는 것보단 나을 거야. 좋아. 내가 보기에도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먼저 내가 뭘 해야 하지? 할 일이 너무 많네.
마법소녀가 되는 건 고통스러워. 아, 마도카 마기카 이거 하려고 드디어 내가 아는 거 하나 나왔다. 물론 나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목만 알고 있을 뿐이지. 끝! 끝났네요. 파함 개츠 와이파이의 모든 엔딩을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파함 개츠 와이파이였고요.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